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열어줄 종목들과 함께할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함정남 차장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함정남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KTNG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강강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지수가 불안불안할 때 배당만큼은 좀 따뜻한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어주이자 배당주일 텐데요. 잠시 후에도 이런 위태로운 장 속에서 좀 쉴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영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용관의 오마무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지금 습식 레지스트리, 포토 레지스트리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큰 폭으로 빠졌었죠. 기관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는데 다행히 오늘은 개인들 매도 물량 나오면서 되돌리는 모습들이 다시 나타났고요. 삼성전자의 그동안 10년간 독식해왔던 방식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하면서 날개를 단 기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이 또 날개를 달고 이 상승에 좀 힘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동진 세미캠을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경민 차장의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경민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뭐 많이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선택해봤습니다. 일단 재진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방산주의 대표답게 뭐 이번 방산주들의 재진격을 진두지휘하는 뭐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좋은 매수 기회라고 좀 생각됩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음식료와 방산 그리고 신재생 이런 쪽에 오늘 좀 강세가 좀 들어왔었는데 잠시 후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대응해 가면 좋을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의 시장을 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갈 여러 갈 종목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대차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환율 효과가 부각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환율이 오늘 1,400원을 돌파를 했지만 주가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가는 1.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총 27위 종목 카카오뱅크 보시죠. 어제 뱅킹 앱 1위에 힘입어서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매크로 이슈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장주에 대한 우려로 오늘 4%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피 CS윈드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빨간불을 지켜냈는데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외형과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총 상위주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그것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좀 시장에서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환율 수혜로 실적 기대감에 잘 가고 있었죠. 오늘 환율이 1,4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수출주인 현대차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향후에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라는 이런 조금 불공정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지속적인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주가는 잘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이 다 사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간다라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이슈다. 적석 절대로 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관이 어제 오늘 지금 이틀째 매도의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힘없이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예상해볼 수 있는 현대차의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매도로 대응한다 이럴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좀 재료 선물로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점하게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실적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인의 기간이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발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거기에 대단히 공장을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현대차가 이러면 당연히 속도를 급하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축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입장에서 조지아주에서도 지금 하원 의원이 발빠르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해법을 찾아달라라고 현대차 손잡고 지금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지아주가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이번에 뭐 제가 굳이 많은 상상을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 선거 때 만약에 공화당으로 넘어간다면 좀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 확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이슈는 그러면 실적 발표를 보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를 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선거에서 과연 공화당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조금 같이 보면서 실적은 어쨌든 의심할 우려가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20만 원을 좀 기분 좋게 넘었다가 20만 3,5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에 지금 다시 19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전략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차트로 보시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박스권 전략에서 가격 전략에서의 이제 지지선은 18만 6,5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항은 20만 2,000원일 텐데 지금 이것은 어려운 장 속에서도 우상향으로 고개를 들고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세 저항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쪽으로 저항선은 20만 7,000원, 그다음에 밑에 지지선일 텐데 추세 지지는 19만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자리니 앞으로 향후에 박스권일지 추세를 지켜나갈지 좀 지금은 좀 예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가격대는 조금 뭐 들어가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매도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뱅크 보겠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제 금리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뒤에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인데 최근에 뱅킹 앱 1위에 힘입어서 그래도 기업 신용 등급은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 흔들리는 주가를 이게 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흔들리는 주가 저희가 조금 방어할 만한 요소는 없을까요? 글쎄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일단은 인터넷 은행들이 좀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도 있긴 있었어요. K뱅크가 코스피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상장이 초읽기로 들어왔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긴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이런 상장을 좀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안 좋은 시기에 굳이 상장을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지금 인플레 파이터 계속 지속을 해나가고 있죠. 거기다 더 문제가 되는 건 75BP 예상은 했지만 향후의 문제예요. 일단 점도표가 굉장히 높게 상향이 되면서 연말에 4.4 그리고 내년 말에는 4.6%의 금리를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 남은 두 번 동안에 4.4 맞추려면 125BP 인상해야 됩니다. 그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들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길목에 좀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인정은 하지만 인정받기는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봐도 기존 은행들하고 별 다르지 않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수익성은 오히려 더 낮아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숙제를 어떻게 향후에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주가의 방향을 틀 수 있는 좀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종목이 맞느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좀 다시 볼 수 있지만 지금 실적도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만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카카오뱅크 주가를 보면 뭐 계속해서 보유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가격 전략이 네. 사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라는 뭐 심정이겠지만 네. 그래도 좀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 되니까 어떻게 네. 좀 보시나요? 아, 글쎄요. 반등한다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면서 3만 원에서는 좀 저항이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상장을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거의 증시가 이제 내려오는 길목에서 같이 주가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지지대가 없어요. 그냥 빼면 빼는 대로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지금 밸류에이션도 높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은행들 대비해서 받아왔었던 플랫폼의 가치가 지금은 조금 상실된 안타까운 상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글쎄요. 지지대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인플레이션 끝나고 경기 침체 끝나는 시기까지 일단 손절은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고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지금 손절을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길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CS윈드 점검을 해볼게요. CS윈드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참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10년간 대규모 보조금 수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뭐 유증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의 추가 증설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캐파가 증설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수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익 성장 추이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오늘에 강했던 것이 조선과 풍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업황이 좋고 이미 좋고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이렇게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을 주었다라는 것은 내년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좀 역할이 좀 전 주도주가 이제 친환경과 조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조정이 오히려 너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친환경이 되려면 결국 이제 공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스탠스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 정책을 쓰기가. 근데 이 물가를 강력하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겠다라는 뜻이니 그러면 이후에 있을 재정 정책에 대한 순탄한 항로를 만드는 텃밭에서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그동안의 조정이 좀 생각보다 너무 컸었다라는 의미와 이런 의미들이 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오늘 외국인 기관의 CS윈드에도 강력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엄청 좋다라는 것. 지금 미국에서 민간 투자 합쳐서 1조 달러 풍력이 유럽이 1조 달러거든요. 앞으로 2023년부터 이제 투자가 시작될 건데 1조 달러면은 이제 향후 10년간에도 1조 달러면 1,300조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이제 1,400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길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다. 풍력적으로 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 주가를 언제 어떻게 트레이드 하냐에 대한 그 해야 되느냐만 고민을 하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풍력 시장에 대한 매력이 지금 이미 풍력이 좀 들썩이긴 했었지만 친환경에 대한 그 장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이제는 뭐 정해져 있다. 네.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트레이딩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테마는 이제 확실히 좀 간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CS윈드가 보면 최근에 3거래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으니까 현 시점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진입해 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목표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얼마 전에 OCI가 이렇게 오르고 나서 바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참 힘도 없다 그랬는데 풍력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7만 원에 가장 강력한 뭐 저항선이 있는데요. 저도 좀 추세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서 7만 5천 원 이상까지 조금 기대감을 갖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지선은 뭐 6만 원 지지선일 텐데 추세로 본다면 6만 2천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상위 특징주 현대차, 카카오뱅크 그리고 CS윈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주목할 모멘텀과 가격 전략을 참고하셔서 내일 장도 좀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내 종목을 만나는 증거음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MC. 네, 박수진입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랭크돼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금양 등 2차 전지주 오늘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미래나노텍 등도 보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하나솔루션과 코스모화학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빛났던 종목인데요. 폐배터리주가 시장 확장 기대감에 꾸준히 관심을 받는 가운데 생산 능력 확대, 자회사와 시너지 효과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도 4%대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소를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럼 코스모화학부터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모화학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폐배터리주가 모두 강했는데요. 시장에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정경민 차장님과 함께 코스모화학의 경쟁력 그리고 투자 전략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아래 꼬리 달고 좀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아, 이 정도면은 좀 조정도 받았겠다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들었어요. 근데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뭐 아까 좀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띄워 주셨습니다만 다 이제 좀 약간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좀 될 것들 같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제 리튬 가격의 상승이 배경이 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래 나노텍, 금양, 뭐 또 코스모화학 다 같은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이게 좀 스토리가 좀 있죠. 그동안은 이제 배터리의 한 40% 정도는 양극재가 이제 원가를 차지하고 그 양극재 중에 70%는 이제 전구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NCM, NCA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지를 하고 나머지들이 이제 리튬하고 이렇게 이제 떡고물 묻히듯이 강한 고압에서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이제 뭐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4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저가 대비해서는 12배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국이 이 자원을 컨트롤하면서 약간 무기화한 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관계되는 이제 그런 자원들을 자원들과 관계된 그런 종목들이 동시에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또 또 리튬을 정제를 해야 되니까 수산화 리튬의 또 이 핵심이 되고 있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2024년부터는 이 리튬 부족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다. 원래 이렇게 좀 강세 나오면 더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이제 그 무거웠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10만 원부터 18만 원을 좀 끌어올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이 코스모 화학도 같이 강세를 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역시 이제 실적과 괴리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강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튬 가격 강세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그 엊그제 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뭐 차트를 이렇게 면밀히 안 보시던 분들이라도 뭐 이 정도면은 뭐 빠질 만큼 빠졌고 그 부분에서 이제 상승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금 투자 심리는 이 종목의 수급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이 한 2만 6천 원 선 정도를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승은 전 고점이었던 이제 3만 원대를 향해서 다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수급의 강도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솔루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 빨간불을 역시나 켜냈는데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좀 내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확장이 어디까지일지 가격 전략도 함께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하나솔루션도 오늘 좀 오전장하고 오후장이 좀 달라진 게 오전장에서는 태조 이방원 우리 8월 달에 주도주 섹터였었던 이런 쪽이 아, 이 안에서도 옥석이 좀 갈리나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장 막판에 오면서 이제 전부 다 이 섹터들이 다 강세를 좀 보였었죠. 이미 이제 IRA에 대한 이제 수혜 기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태양광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매력들이 또 이런 원전과 또 풍력에 비해서도 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강한 그런 양봉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석유화학 쪽이 조금 이제 실적 발표 전후에서 좀 주가를 무겁게 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무겁게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태양광 사업의 레퍼런스 그리고 셀 모듈까지 직접 이제 모든 사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역시 태양광의 대표 종목이라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시장에 좀 비춰지면서 저는 뭐 충분한 시장 인식을 가지고 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차트상으로도 전략 한번 짜주시죠. 네, 뭐 그 하나솔루션도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뭐 강한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의 이제 대부분의 특징이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 그 레벨업된 상태에서의 좀 반등이 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뭐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겠습니다만 한 4만 7천 원 선이 전 뭐 1차 지지선, 4만 4천 원 선 44,000원선 정도가 2차 지지선 정도를 좀 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저항은 아무래도 전고점이었던 54,000원선이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신고가를 좀 만들어낸다면 좀 6만 원 초반 정도까지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는 이 저항가인 54,000원선, 2차로는 6만 원 넘어서까지 보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올려주신 상담 내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태양광 사업 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등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사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빠르고 강하게 일단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다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신재생에 비해서 좀 낙폭이 태양광이 좀 컸던 것도 뭐 이런 요인들을 좀 녹여내느라 좀 그랬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이제 국내 태양광 그 사업은 이제 주로 이제 개인 사업자 위주의 사업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시공비를 비롯해서 이제 뭐 사업비 이런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 정도 금리에서는 뭐 적극적이 못한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광은 지금 유럽과 미국에 있어서의 확장성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일단락이 좀 지나간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겠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문제는 폴리실리콘 가격, 공급 이런 쪽에 약간 물량을 좌우하고 있는 이제 중국 쪽과의 갈등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런 뭐 측면에서는 역시 개인적으로는 폴리실리콘에 직접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역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한화나 현대에너지 솔루션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코스모화학과 하나솔루션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인데요. 2차 전지 장비주로 신사업으로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투자를 해서 향후에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있으면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 유일 에너테크 먼저 자세하게 좀 점검을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전극 조립 공정의 노칭 스텝.
스태킹 뭐 이런 거 자동화 모듈 장비를 생산해내고 있는 2차전지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이렇게 좀 종목이 순환이 좀 빠르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최근에 하나 기술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일 에너테크도 자기의 길을 좀 꿋꿋이 지켜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이제 가격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완성 배터리들은 그러면 생산 공장을 늘려서 캐파를 키우는 기업이 좀 지금 LG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2차전지 장비는 여전히 성장 중. 그 가도기를 달리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재영택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재영택이라는 회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데요. 여기에서 폐배터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원소, 리튬이라든가 황산염 이런 것들을 추출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폐배터리가 굉장히 핫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일지는 뭐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고 지금 이제 재영택도 슬슬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일 에너테크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는 업도 매력적인데 플러스 알파는 이제 미래 성장 목걸이 핫한 키워드일 뿐만이 아니라 상장의 이슈까지 더해진다. 이게 이제 CB 갖고 있는 것을 전환하면 2대 주주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장 준비를 한다는 말할 때마다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아까 이격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기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자리에서 주가가 좀 안전한 뭐 자기는 지키려는 의지를 탄탄히 보여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차전지가 규모의 경제가 앞으로 매력적이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재영택이라고 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투자 가치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오늘 같은 의미 있는 날 빠져서 지켜낸 가격 19,000원을 지지선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항선은 21,000원대 짧게 포진되어 있는데 목표 주가는 그 위까지 저 앞선에 있는 전고점까지도 보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자. 네. 자, 다음 종목으로 나스미디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 전망으로 오늘 무려 10% 급등이 나왔고요.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52주 최고가라고 하는 34,000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 성장세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라고 광고 쪽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연결 영업이익이 107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가 증가된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만큼 불황 속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이 돼야 될 광고들은 집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곳들도 지금 영업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커머스 신사업이라든가 신규 광고 매체 이런 것들이 나스미디어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달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SA라고 하는데 이제 검색 광고예요. 그리고 DA 쪽도 그렇고 물량이 모두 다 증가하고 이런 광고들이 검색 광고가 특히나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에 이제 커머스 신사업까지 실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거의 고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일단은 수급이 열어놓고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일단 월봉상에서 60월선 제일 상단에 기다리고 있는 선이 있다 보니까 34,000원 저항대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수급의 힘으로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39,000원대가 보이긴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는 수급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29,000원 정도 한 5일선 정도까지밖에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기술적인 특징들이 투신이라든가 3호번드 이런 쪽들의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가파른 안 좋은 시장에서도 7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또 사장님이 투신과 좀 외국인이 함께 들어오는 그 수급을 좀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네, 지금 이제 수급도 잘 받쳐주고 네. 있기 때문에 그 저가에서 좀 잡아볼까 하는 그 가격 자리는 좀 안 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체크인 스몰캡 유일 에너테크 나스미디어 전략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요. 개별 모멘텀들까지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내 종목을 부탁해 만나보시죠. 박수진 MC.
네, 함께 격려하고 종목 상담 받고 내 종목을 부탁해 이어갑니다. 주식창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면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시청자 참여를 통해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사은품 받으실 세 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SK 고려아연 하나솔루션 신청하신 5817-0223번님 그리고 0425번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종목 궁금증도 풀어드려야겠죠. 먼저 고려아연부터 보겠습니다. 비중 10%, 매수가 56만 1000원이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현재 이익 구간이거든요. 8월 말에 68만 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응 유효할까요? 일단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는 거의 7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이제 그런 저항선이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에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목표 가격은 한 60, 그 전고점 부근이었던 이제 66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를 1차적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고려아연 정도를 좀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사서 내일 파시려는 그런 전략에서 매수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지분 경쟁, 계열 분리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슈팅했던 부분이 좀 걷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역시 이제 음극재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좀 길게 좀 보신다면 저는 더 높게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전고점 부근 정도를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홀딩의 의견 주셨고 좀 수급적으로는 전고점인 68만 원 선을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PSK입니다. 무증 이후 계속 하락을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애타는 심정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최저가를 다시금 경신을 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까 축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색한 정도인데 일단 이 종목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 영역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또 이제 PR 스트립 장비가 이제 주력인 상황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낸드에 대한 발주도 좀 취소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낸드에 특화된 반도체 중에서도 낸드에 특화된 장비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더 조금 무너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과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해봐도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그런 호흡으로 보신다면 저는 뭐 이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일부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하셔서 아예 그냥 장기로 1년 이상 장기로 좀 보시는 이제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뭐 그래도 분기에 200억 이상의 어떤 실적이 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괴리가 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지점이라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은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하락이 좀 나오는 지금 구간이었었는데요. 뭐 또 약간의 좀 위안을 드리자면 이 거래량 자체가 또 그렇게 많이 불거지는 부분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손절 물량이 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 일단 이건 반도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인내심과 시간의 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치보다 훨씬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으니까요. 지금 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이시라면 기회가 될 때마다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것도 저는 장기 투자에 어울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임은 확실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매수의 의견도 함께 덧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내어주는 잠시 후 공개할 내일을 여는 유망주를 뜻합니다. 내어주 검색하시고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거기에 상품은 덤 내 종목을 부탁해 주식창 시청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창을 통해 종목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나가는 주식창 참여 방법 참고하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많은 종목들 속에서 과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 여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는 함정남 차장의 대명 에너지, 사용관 차장 한화솔루션, 그리고 정경민 차장이 엔캠을 들고 오셨습니다. 아, 대명 에너지부터 저희 좀 만나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는데. 네. 폭력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다라는 게 아까도 조금 불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좀 실적이 탄탄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 대명에너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미국과 유럽에서 막 지금 거칠게 정말로 이만큼 투자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대단한 뭐 이런 친환경 드라이브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친환경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토탈 솔루션 업체로서 부지 발전 단지를 조성하면서 설계 시공 뭐 조달 그다음에 관리 운영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전 단계를 이제 운영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풍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한전이 이번에 사상 최대 적자 뭐 지금 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정부의 투자의 방향과 그다음에 이런 조율들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40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420억인데 현재 시총이 4천억이라고 한다면 막연한 성장으로만 막 대변돼야 되는 그런 어떤 친환경에 있던 미래 성장주보다는 조금 어떤 안전판을 실적이 든든한 실적이 좀 안전판을 깔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쪽에 풍력과 친환경이 좋아질 때 사실 풍력을 해야 될지 태양광을 해야 될지도 막 고민일 때 대명에너지가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 하나로서 좀 안정감이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그만큼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요즘 시장 분위기에 조금 이렇게 구색이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또 대장주로 올라서게 되면 오른 만큼 또 하락하는 날에는 또 하락폭이 좀 크기 때문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받쳐주는 토탈 솔루션 친환경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는데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잡고 가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특히 풍력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주도주가 된다면 올해 만들었던 고점은 다 돌파할 거거든요. 아, 얼마 전에 했던 고점은 네, 그거는 고점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명 에너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발전소가 7개인데 네. 이제 2024년까지 4개가 추가로 늘어날 거로 예상되거든요. 그 50%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증설되고 투자될 것들은 더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 앞선 했던 고점이 이제 37,000원인데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이 자리 가면 한번 고민을 해야죠. 큰 쌍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되 조금 더 긴 호흡 전략까지도 좀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 것이 더 먼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가격에서 아유 시장 분위기가 안 좋구나 그럼 여기서는 비중 줄이고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재매수한다라는 의미 있는 가격선으로 잡는 것은 24,7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손절 라인을 24,7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가 37,000원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갈 것 지금의 캐파 증설과 실적이 다가 아니다라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1차 목표가 오기 전에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네. 또 점검을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유망주 엔캠을 만나볼 텐데요. 엔캠은 전해 관련주입니다. 이제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역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IRA 관련된 그런 수혜주. 미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좀 한창인 것으로 좀 보이는데, 국내 2차 전지는 아까 이제 그 코스모 화학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부담스러운 리튬 가격 때문에 그 리튬 가격보다 이제 훨씬 저렴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 지금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도 어떤 한 종목이 지금 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해액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딱 끝날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반등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이 업종 군에 모이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 관련된 기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가 있고요.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 테라 네,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동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리는 좀 엔캠이 이렇게 있는데, 모두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생산 거점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증설 중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엔캠의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1조 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걸 뒷받칠만 한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찍혀주지 못하라는 점들이 있어요. 매출액은 물론 있습니다만 순이익단 또 영업이익단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아직까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또 많은 생산량 그리고 100% 거의 다 이제 전해액의 매출액이 찍힌다는 점이 뭐 이 종목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뭐 120% 이상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일단 오늘은 오늘까지 한 6만 5천 톤 정도의 그런 좀 생산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3년 내에 80만 톤까지 늘린다고 하니 그 성장성이 현실화된다면 저는 뭐 옛날 천보가 한 7, 8만 원 갔다가 지금 20몇만 원 가는 그런 그림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의 속도는 언제 턴어라운드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속도감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그렇게 좀 가늠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액들 전반적인 움직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보가 그렇게 강한 상승을 이어갔던 것처럼 엔캠도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 들어서 보니까 9월에는 계속 상승을 했고 기관이 특히 매수를 강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40% 넘게 올랐거든요. 9월 들어서. 저희 그러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40% 넘게 올랐던 거는 그간 너무 좀 하락이 과도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IRA 오히려 좋아. 네, IRA가 좀 이렇게 매개체가 되면서 역시 이제 미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또 봤던 것 같고 이게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상승세도 상승세입니다만 밑에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왔고 이 거래량이 대부분 기관의 수급이라는 점이 좀 더 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중기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힘을 바탕으로 좀 상승은 좀 이어갈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실적이 딱 지금 찍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을 지금 바로 가져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좀 적정 주가를 좀 본다 그러면 그래도 9만 원대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해 한번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손절은 아무래도 이 종목의 손절이라기보다는 시장 때문에 손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좀 타이트하게 6만 5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는 9만 원을 지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관 차장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를 만나볼 텐데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네. 뭐 조회수 상위 종목으로도 저희가 살펴본 종목이고요. 뭐 최근에 굉장히 하나솔루션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 확장세가 거침이 없는데 매력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일단은 설치가 쉽다 보니까 풍력보다도 훨씬 빠르게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에 전부 다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의 기반은 이제 어떤 주변국이 아닌 미국, 유럽 이런 쪽들에서 본격적으로 정책 뒷받침이 되면서 숫자가 올라온다. 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태양광 모듈 매출 비중만 따지면 현대에너지 솔루션 거의 1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 행보 주가가 한 5만 6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늘리고 있고요. 지금도 주가는 충분히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5일선, 이 외국인들이 대형주 매매할 때 많이 쓰는 선이 35라는 숫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 나왔지만 밑꼬리로 지지 잘 받은 가운데 오늘 정말로 강한 3%대 지수를 상회하는 상승이 외국인들 매수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세액공제 부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500억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텐데 이거 여기다가 1.4기가와트 추가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3.1기가와트로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단순히 어떤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세액 공제 해주겠다. 거기다가 넘쳐나는 수요에 의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덧붙여질 거고요. 거기다 환율 효과까지 나오겠죠.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는 계속적으로 상향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이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도 좋았고 뭐 친환경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좋다 보니까 OCI도 좋고 했는데 이제 하나솔루션과 OCI가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나 뭐 패널 모듈 설치냐 아니면 그 패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지금 혹시 OCI와 하나솔루션 둘 중에 하나를 좀 진입해 보자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하나솔루션으로 하나솔루션. 절대적으로. 네. 폴리실리콘 쪽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쪽에서 지금 배제를 하고 유럽 쪽에서도 강제 노동, 위구르 신장 지역 이런 쪽을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태양광 쪽의 밸류체인의 80%를 전 세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서 80%를 중국에서 잡고 있어요. 그쵸. 이거 단기간에 지금 넘쳐나는 수요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모듈 쪽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듈적으로 손을 들어주셨고 네. 자 그럼 이제 하나솔루션 저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도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가격은 어디까지 열어두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밑으로 많이는 못 드리고요. 35일선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35일선 부근 4만 7천 원까지 분할 매수 다시 한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지금 이 월봉상 저항대 5만 5천 원 막힐 수밖에 없는 저항대예요. 2011년도에도 갔었고 20년도에도 갔었고 이번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번에는 돌파될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1차 6만 5천 원 잡은 이후에 숫자 나오는 거 보면서 추가 상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정말 이 상승이 거침이 없습니다. 잠깐 쉬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다시 좀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소개를 해주신 클리오가 맞아요. 사실 제가 좀 색조보다 OEM, ODM 쪽 아닌가요? 이렇게 네. 했는데 주신 뒤로 지금 화수 뭐 계속해서 기분 네. 좋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뭐 리오프닝 주에 지금 다시 한번 매기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클리오 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글쎄요. 그때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사실상 120일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9%대 장대 양봉이 장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돌파하나 했는데 역시나 장기 이평선이죠.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밀려서 끝났지만 오늘 결국에는 제가 드렸던 5일선 부근까지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터치하고 바로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어제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렸을 때에도 수급이 안 깨졌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요. 투신이 오늘은 강하게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120일선을 돌파시켰습니다. 리오프닝의 효과는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네, 하나 더 미니 질문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그 외국인 네. 같은 경우는 4만 네. 주를 오늘 매도를 했거든요. 네. 네, 빨간불은 이제 양봉은 지켜냈지만 네. 어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외국인들이 파는 것보다 더 적은 수량을 투신해서 사더라도 이건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수급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파는 거를 받아서 개인들도 일부 받아갔지만 이렇게 투신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121선을 재돌파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접근이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투신의 그 매수를 따라올 수도 있을 만큼 네. 투신의 지금 매수가 힘이 강하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클리오즈 어쨌든 좋게 좀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는 오늘 함정남 차장의 대명 에너지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엔캠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하나솔루션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내일 여는 유망주와 함께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함정남 정경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